네, 한 대당 4천만 원에 달하는 고가의 전기차 구매가 정부 보조금에 힘입어서 크게 늘고 있습니다. 그러나 일부 신형 전기차의 경우 충전할 곳이 없어서 아예 차를 세워둬야 하는 상황입니다. 팔기만 하고 인프라 구축은 나 몰라라 하는 전기차 실태. 박명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 49살 문모 씨는 지난 4월 부산시의 전기차 보급사업 대상자에 선정됐습니다. 2천만 원의 보조금을 받고 문 씨는 고민 끝에 전기차 구입을 결정했습니다. 하지만 기쁨은 잠시뿐이었고 충전 문제로 한 달 만에 차량을 반납하기로 결정했습니다. 충전 걱정에 전기차를 운행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. 업무 보다가 전기가 떨어졌을 때 이 차를 충전하기 위해서 온천장이나 명지나 학장으로 간다는 것은 차를 못 타는 거하고 똑같습니다. 그래서 제가 황당하고 고지만 정확하게 해줬으면은 저는 이 차를 구입을 안 하고. 전기차는 한 번 충전할 경우 실 주행 거리가 140km에 불과해 급속 충전기가 필수적입니다. 하지만 부산의 급속 충전소는 5곳에 불과합니다. 또 전국 대형마트에서 대부분 전기차에 급속 충전이 가능하지만 해당 차량의 경우에는 충전이 불가능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. 해당 자동차 회사 측은 전기차 도입이 초기 단계여서 자신들도 이 같은 사실을 몰랐다고 답변합니다. 전기차가 첫 차라고 우리 영업소에서. 우리 영업소에서도 첫 차고 우리나라의 전기차라는 것이 뭐 좀 지금 초기 이제 도입되는 단계가 아닙니까? 그죠? 뭐 사실로 잘 모르는 경우 많습니다. 모르면 우리도 책자를 다 찾아봐요. 부산시와 환경부도 홍보에만 급급할 뿐 부족한 충전시설에 대한 정확한 안내는 부실합니다. 이 공공물에는 충전기 설치 일시까지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. 전기차 홍보에 비해 필수적인 인프라 시설 설치는 더딘 실정이어서 애꿎은 소비자들만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. KNN 박명선입니다.